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또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국노총은 광주시가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현대차와 밀실 협상을 벌였다면서 사업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과 협약 파기를 공식 선언합니다. 한국노총은 광주시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먼저 파기했다면서 사업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현대차와 밀실협상을 벌였다면서 지난해 1월 체결한 투자협약서 내용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현대차에 의지하는 광주시의 무능과 전략 부재 탓입니다. 한마디로 현대차의 전략에 말려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9월부터 노동이사제 도입과 현대차 추천이사 경질 등 5개 사항을 요구해왔습니다. 광주시는 투자협약서를 공개하겠다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노동계가 협약 파기 이유로 제시한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이사제 도입은 합의 내용에 없어 수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 법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지난해 12월 자동차 공장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은 8%를 넘어섰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